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이번에 새로 출간한 책 있죠? 스무자가 말하는 모예킹을 쓰고,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어제 저희들이 이제 보안 커뮤니티 연합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분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사항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그 출간하고 난 뒤에 처음 이제 오픈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참여하는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그 파트만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는 또요 책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꼭 모예킹이 아니고, 저도 이제 뭐 짧으면 짧다, 아니면 길면 길다 할 정도로 이쪽에 이제 경력 쌓다 보니까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 동생 간의 이제 조언이죠. 진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오고 싶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런 파트였었습니다. 어제도 저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이러한 공부하는데 이런 조언들을 얻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저한테 좀 궁금했던 사항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강의하고 이제 집필, 연구,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는 것처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긴 합니다. 이제 뭐 강의는 제주 사업, 이제 어떻게 보면 주 사업이고 밥벌이죠. 네, 밥벌이죠. 그리고 이제 집필은 제가 계속 이어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고요. 연구도 그런 활동 중에 하나죠. 제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뭔가 많이 하고 있다, 뭐 그게 느끼는데, 사실 저는 많이 쉬어요. 예. 강의도 뭐 일주일에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이제 밀릴 때가,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그 교육센터나 그런 쪽에서 이제 막 몰아치는 그런 강의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로 몰아치듯이 일주일에 한 40시간, 뭐 하루에 10시간 그렇게 몰아칠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저만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쉬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제 카페는 하루에 적어도 1개에서 2개 정도는 꼭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습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은 뭔가 하루가 조금 찝찝한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가지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은 꼬박꼬박 올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라도 이런 뉴스들을 놓치면은 좀 뭐라고 하냐, 이게 몰아치는 기분들이 듭니다. 나중에요. 하루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우리가 이제 모예킹을 하다 보면은 꼭 외부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은 이제 내부 쪽에서 오고 아니면은 이제 외부의 고객사 간에 이제 일이 없을 때그뭐놀 수는 없잖아요. 회사니까. 예, 그 회사니까 놀 수는 없으니까 내부 연구를 합니다. 근데 내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때야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달이면은 한뭐두달 동안에 프로젝트를 갔다 오면 두달 동안에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내부 연구회 하니까 이제 그두달 동안 이제 몰아쳤던 그런 정보들을 그때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걸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도 흐르고, 그 다음에 그뭐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한 달, 두달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한 5일 정도, 많이 주면 5일 정도, 짧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해서 어떤 것들 한번 조사해서 정리해라,
이런 오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오더들이 떨어지면은 그 기간 안에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돈 받고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엄청난 압박이 와요. 그러면 그 압박들을 어떻게 버티냐? 그냥 평소에 하루에 1시간이건 아니면 10분이던 그날그날 일어난 것들을 어느 공간에다가 자기가 잘볼수 있는 공간에다가 쌓아 놓는 것이 제일 좋죠. 저는 그 공간을 이제 카페하고 이제 페이스북 그두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그런 목적들도 당연히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카페만큼 좋은 검색 서비스는 없어요. 이게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페북만큼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자기가 만들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에버노트나 그런 것도 많이 쓴다고 해도 카페만큼 대단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금 조금씩 하루에 조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쌓였던 것들을 보통 어떻게 보면 하루에 만약 자기가 10분 정도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힘드는데 이 10분 쌓았던 것들 중에서 자기가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건, 이게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한 30분, 1시간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루에 최대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최대한 끝낼 수 있는 거, 하루에.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가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기 과정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컨셉이죠. 요거는 정말로 내가 5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정도까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면은, 그래도 나만의 연구 과제가 될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연구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은 것들은 좀 시간들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모아서 나만의 컨텐츠를 이제 다시 생산을 해내는 것들은 이제 중기적으로 가는 것이죠. 단기는 어떻게 보면 리뷰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장기로 갈 때는 요거는 정말로 자신의 만의 그 연구, 이게 남들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경험까지 다 노하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보통 3달 아니면 그 이상 정도 되는 것들, 바로 이제 지필 과정이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필이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이나 그런 학회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논문이 되겠는 것이고요. 그 이상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쪽 분야에서는 정말로 따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0분이라는 간단한 그 정보 수집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연계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이죠. 이게 어떤 시간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적인 것들. 이게 시간을 최대한 쪼개는 거죠. 굉장히 많이 쪼갭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쪼개합니까? 하루에 뭐를 해야 하고, 아침에 뭐를 해야 하고, 점심에 뭐를 해야 하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습관에 관한 책들, 뭐 시간 관리를 하는 것들. 근데 참고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참고를 하면 좋은데, 어차피 자신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쪼개도 되는 거고, 1시간 단위로 쪼개도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그 시간에 아니면 이제 틈틈이, 정말로 틈틈이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잠깐 할 때도 불필요한 뉴스나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저도 뭐 봐요. 다음 뉴스나 뭐 블로그 뉴스. 이게 저는 TV를 안 봐요. 전혀. TV를 안 보고 정말로 그냥 뉴스만 보고,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그리고 찾다가 좋은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이제 짤막짤막한 것들, 그런 것들 잠깐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틈틈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걸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봤을 때 이제 정보 수집했던 것들을 잠깐 틈틈이 1분 동안 아니면 5분 동안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간 관리 같은 거나 틈틈이 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저 자신에게 이제 맞춰져 가지고 습관이 좀돼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많은 활동들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딱 하나 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년 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책 썼던 것들을 다시 교육화시 트레이닝으로 바꿔서 스캔을 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과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고민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러한 온라인 과정, 그 다음에 많은 활동들,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 같은 거, 의뢰 같은 거 오면은 이제는 이런 컨텐츠, 이제까지 만든 컨텐츠들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필 같은 경우에도 강의에 맞춰진 그러한 집필 컨셉으로 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집필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그런 집필도 많고, 블로그에서 보면은 여러 이제 분야들 막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좀 이렇게 집필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것들을,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이게 자기가 못할 것들은 확실하게 버리게 되는 거죠. 연구도 이제 하나에 하다 보니까 집필로 꺼내온 거고, 이제 강의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게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이제 큰 틀에서 움직이게 되는 게 저는 딱 하나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제 꽂힌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이라는 단어들을 꽂히게 될수 있다는 것이 아니면 모의해킹, 더 작게 말하면은 모의해킹 중에서 웹해킹, 시스템해킹 이렇게 집중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최대한 범위는 좁히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몇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집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거죠. 예,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것들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니 그 세미나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싫어하는 것들을 다 쳐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이게 내가 보안이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웹이라는 부분에도 좋아하고 시스템이라는 부분에도 좋아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기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더 강화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강화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더 즐겁게 하냐, 이거거든요. 뭐, 물론 정말로 이제 뭐꼭 필요하는 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것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뭐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한다. 근데 내가 자격증이 안에 봤더니 되게 막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론 같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분명히 자격증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겨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에 대해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기출 그 문제 은행시는 어떻게든 복구를 해해서 이겨내는 것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집중을 해야 한다면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시간들을 집중을 할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좀 이거를 알아낸 것도 뭐 예전부터 학생 때부터 알아낸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해라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선배들이 좋아하는 것이라 잘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 선배들은 벌써 어느 정도까지 이룬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한테 자세히 이제 하면은 그럼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는 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뭐 그것까지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유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은 내 업무에 필요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자기 개발을 할 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내가 이거를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좋아하니까 자기 개발을 할때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포기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포기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이전에 잡았던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려면 그게 일이 돼버리거든요. 공부할 때도 한 번에 하면 굉장히 큰 부담들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하고 그 시간만큼의 자기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시간들을 분리를 해서 다 나눠서 그거를 조금 조금씩 하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나온 것은 아마 그거겠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들을 예, 저한을 빗대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또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분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간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게 예, 좋은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제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닌 것들은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과감하게 그냥 안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